안녕하세요. 셀럽들의 자차 공개쇼 셀러브리티 스카 셀카의 MC 최진석입니다. 오늘 대망의 첫 회인데요. 좀 묵직한 분을 모셨어요. 포르쉐입니다. 박스터라는 차입니다. 박스터라는 차인데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모델이에요. 1세대 모델인데 보시다시피 세차가 되어 있지 않고요.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차가 좀 나이든 느낌은 나죠. 이 차가 현재 뭐 중국 차 값으로는 상태가 좋은 게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마 그럴 거예요. 유지비 때문에 유지비. 부품, 수리비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이런 기스들이나 이런 거 보면 관리 상태가 보시죠. 많이 긁었어. 많이 긁었어. 포르쉐를 타고 싶으나 포르쉐 구매할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신 분, 이분은 래퍼입니다. 래퍼. 스웨그가 있는 래퍼. 하지만 히트곡이 없어. 히트곡에서 빵 터졌다면 신형 박스터를 사셨을 거예요. 저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 셀카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저기 오신다, 오신다. 요!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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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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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피! 슬레이피! 제가 멀리서 봤는데 너무 맞는 얘기만 해가지고 프리스 타고 싶은데 돈 없다고. 정답입니다. 셀카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셀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슬레이피라고 합니다. 자, 슬리피 씨를 이렇게 모셨으니까 같이 차 외관을 잠깐 살펴보고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네? 이 차를 타시면서 뭐 어떤 매력 같은 거? 일단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신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포르쉐 마크만 보고 그럼요. 이거 보고 좋은 줄 안다. 아, 이게 형 이제 성공했구나. 아, 이 형 터졌구나. 아, 터졌구나. 이 형 터진 줄 알아요. 이 네. 포르쉐가 여기 986 박스터. 986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너무 없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죠. 유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지가 힘들어서. 그리고 오케이. 이 뚜껑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드탑. 이 하드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드뭅니다. 원래 소프트탑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소프트탑인데 하드탑도 있고. 하드탑을 제가 끼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뗐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다 갖고 계신다. 그럼요. 이것도 제가 도색을 했습니다. 없는 돈에. 이게 원래 회색이었어요. 이 차가 원래 회색이었어요? 그럼요. 랩핑도 하고 이제 사고 나면서 이제 랩핑 부분이 점점 도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반 이상이 도색으로 바뀌었지만. 박스터가 왜 박스터인지 아세요? 그 박스에 모르겠어요. 무슨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차 엔진 아닙니까? 박스터는 박서 엔진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보통 피스톤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박서 엔진은 좌우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주행의 어떤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엔진인데, 이 박서 엔진이 들어가 있는 로드스터. 그래서 박서 엔진이 있는 로드스터. 박스터. 그래서 박스터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알았네. 네. 이 차가 포르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차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저렴하게 나온 차예요. 이게 포르쉐에서 너무 이제 너무 이제 고가의 그 차량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나름 이제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을 출시해보자 해서 처음 나온 거죠. 이게 박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알고 계세요. 첫 차예요 사실. 아, 이게 첫, 첫 차고 이 차를 제가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산 게 아니고 지인분이 주셨어요. 근데 이 차를 타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잘된 차구나. 그래서 기운을 받아라 해서 빌려주셨다가 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원래 타시던 분이 또 차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렇겠네. 차 엔진 자체를 오버홀도 하시고 오버홀 다 하시고 천만 원 이상 들여서 오버홀도 하시고. 오버홀이라면 엔진을 싹 다 분해해서 다 닦아요. 그리고 낡은 부품을 새 거로 끼워요. 그래서 다시 조립해요. 그러면 새 엔진은 아니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한 엔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오버홀이라고 해요. 매력이 있어요. 이게 수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빡!
그럼 우리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봐요. 트렁크. 트렁크요? 정리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깔끔하네. 신발. 아, 요즘 제가 팬들한테 받은 까까입니다. 까까. 까까. 샌다이에서 유명한 소혀 과자. 소혀 과자. 요 옷도 선물. 요거 이제 냉각수가 이제 계속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죠, 물 한 통씩 그렇죠. 갖고 다닙니다. 물.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추우니까 다 네 마음은 이제 말 안 해도 아는 걸 구나. 돌아서. 안 돼.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 얼면 그런다. 얼면. 차, 얼면. 차가 길이 날이 열면 네. 날이 추면 이래요? 네. 좌회전 우회전할 때 꺾을 때. 그럼 이 차를 지금 몇 년도부터 타고 계신 거죠? 저는 거의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이제 3년 됐나? 3년? 그러면 3년간 수리비 대충 얼마 정도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네. 크게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아, 이 차로? 네. 가해자로? 네, 그냥 갖다 박았어요. 그냥 아이고 잤어요 이렇게. 졸음운전을? 네. 마이바흐를 박았네. 진짜로? 진짜로요? 네, 대표님이래. 뭐 회사 회장님이래. 아, 회장님 쭉 여기가 나간 거예요. 여기가 완전. 막 그 이게 작년 2월에. 저 1년 전에. 그때 이제 수리비가 천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천만 원인데 이 차가 천삼백인데. 그래서 폐차를 하자. 조심스럽게 이제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차 주냐고. 형님,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을 구해보고 정말 쌓여 구해보고 없으면 배치하고. 야, 뒤에 나간 폐차된 차를 찾았어. 그 아, 뒤가 부서진. 뒤가 부서진. 앞은 멀쩡하고. 앞은 멀쩡하고. 와, 진주에 있다는 거야. 진주에. 차였어. 대박. 986. 와, 그래가지고 천 몇백만 원짜리 들어가던 수리를 5,600에 끝냈죠. 그래도 5,600 큰 돈인데.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박고 긁고 알아서 터지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제가 쓴 게 거의 4,500. 그러니까 거의 천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의 차 샀지 이제. 차 산 거죠. 차 산 거. 그렇죠. 경차 하나 한 대 산 거지. 아, 이 차 산 거죠. 이 차. 준 게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퍼졌을 때는 이제 워터 이제 냉각수 쪽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또 986 또 전문 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카센터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는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단골 이 주치의. 원래 차도 주치의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제 죽은 데가 있죠. 이제 외형은 성수동에 있고 안쪽 이제 주치의 분이 이제 수원에 계십니다. 바른선 쪽. 그건 어디 있는 거야? 수원. 수원. 근데 거기 진짜 잘 봐요. 거기 가면 포르쉐밖에 없어요. 아, 포르쉐 장인입니다. 완전 박스터 장인. 박스터 장인이에요 또? 네. 야, 그럼 진짜 잘 하시는 분이다. 보면 그냥 아, 믿음직해요. 아, 요거 요거네. 아, 요거요. 목소리 약간 딱보니까 이거네. 이거 문제네. 아, 요거 하면 돼요. 아, 요거 하면 돼요. 어, 저 이거 오래 탈 수 있어요. 아, 탈 수 있어요. 고침대. 왜냐면 그분은 박스터를 한 대라도 더 살려서 길에 내보내야 돼. 안 그러고 자기 고객이 끊어지니까. 진짜로 클래식카 이런 올드카를 그 타시거나 타시려는 분들은 이런 메인터넌스 관련해서는 항상 주치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자주 가서 이 차의 이력도 알고 이 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훤히 아시는 분을 한 분 찾아놓으시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공차 중량이 이게 1480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엄청 가벼운 거예요. 네, 엄청 가볍고 이게 또 지금 이게 엔진이 2.7L짜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한 220마력인데 1480kg짜리 차가 220마력이면 게다가 MR의 후륜, 저중심 이러면은 진짜 재밌게 타기에는 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차죠. 처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야, 그거 타면 재밌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야, 박스 재밌지. 야, 뭐가 재밌다는 거야? 이거 타다가 가끔 제 회사 차를 많이 빌려서 타는데 국산 주행차를 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맛도 없고, 특히 그쵸, 이제 그쵸. 와인딩을 달릴 때 도로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달리는 그 맛이, 그리고 이 박스 엔진의 질감이 일반 엔진이랑 또 다르거든요. 이 밟을 때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밟을 때 약간 모래가 약간 씹히는 듯한 그런 질감이 있는데 그게 박스 엔진 특유의 질감이거든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차 내부를 한번 시청자들께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있을 건 다 있어요. 슬래피시 박스터 실내를 보고 있는데요. 얘도 제가 큰맘 먹고 샀어요. 요 소니 명품 아닙니까? 그렇죠. 또 래퍼라는 그 사운드에 대한 고집. 그렇죠. 사운드 이제 스피커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 차에 돈을 쓰지 말아라. 그렇죠. 주변에 만류로. 어, 저기 말씀드릴 순간 신형 박스터가 형이네 형. 제가 동생이죠. 제가 동생이에요. 얘가 형이죠. 아, 형.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까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스티커는 신형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큰맘 먹고 샀어요. 저 스티커 네.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정품 23만 원이에요. 오, 예. 아, 저게 뭐... 3세대 신형. 아, 멋지다. 오, 저기 갑니다. 아, 바꾸자 그럴까? 자, 슬리피 씨가 흰색, 검은색, 빨간색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차 외관은 흰색, 그리고 안은 검은색과 빨간색의 이제 조합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빨간색 외관이 흰색인 어떤 로드스터의 어떤 정석 실내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 이 푸들 인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얀색 푸들 인형. 푸들을 좋아하세요? 아, 제가 하얀색 푸들을 키웁니다.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 푸들만 보면 갖다 놔요. 여기 위에 지금 안 보이는 것도 이거는 수제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만드셨다? 이거는 실제로 사진을 바탕으로 만드신 겁니다, 손으로. 누가요? 이거는 이제 지인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우, 예뻐. 아까 보니까 방향제는 여기서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얘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던데. 그쵸. 이게 석고 방향제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석고 방향제가 이제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아. 오브제죠, 오브제. 아, 오브제. 그 향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향수를 아. 제조해서 파는 그분이 또 해주시나요? 내가 이번엔 이런 향을 만들어 달라고. 아, 주문을 또? 어떻게 만들어줘요. 취향이 확실하시네. 이 아이언맨은 이건 뭐예요? 아, 제가 아이언맨도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언맨이에요. 와우. 평소에 차에서 뭐 노래는 뭐 들으세요? 리얼 힙합. 리얼 진짜 힙합, 가짜 힙합 말고 리얼 힙합? 진짜 혹시 지금 들려줄 수 있어요?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길을 걸어. 에이, 너도 나도 날 무시해. 소심히 몇 차에서 떨어지나 내 길을. 진짜 리얼 힙합 음악도 그렇고 네, 약간 OK 플레이어, 약간 차디 쿼리, 약간 그런 래퍼 약간 뭐 남은 약간 그런 느낌 스웨트. 나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뭔 말인지 알죠? 남자 이거 마지막에 물어봐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쵸, 말 다 하고 유남생? 막 이런 말 하다가 무슨 그쵸.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유남생? 그리고 갑자기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이러면 약간 멋있잖아.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이제 꼬시려고. 그럼 이국주 씨 어때요? 아, 국주도 좋죠. 국주는 이미 이혼해가지고 이 차에 탔던 가장 예뻤던 분이 누구예요? 가장 예뻤던 우리 엄마? 좋다. 맞아. 이거 다 보여서 못 태워요. 썸씽 친해가지고. 아, 맞다. 이 연예인 차답지 않게 저렇게 가다가 차문 열잖아요. 네. 인사요. 인사한다니까. 안녕하세요 이런다니까. 진짜 우리 여자를 어떻게 태워?
저희가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기 카센터 가는 거 아니야? 네. 카센터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 벤츠장이에요. 오. 진짜로. 저분이 그 이 차의 그 상태, 관리 상태에 대해서 오. 차의 컨디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오. 당신의 차량 관리 점수 몇 점? 그래서 이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관리 잘했기 때문에 몇 점을 드립니다 해서 점수를 한번 받아보시는 오, 평가. 좋아요. 자, 저희가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실 수 있는 유로카에 지금 카센터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김대리 대리님이 사장님하고 차를 좀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계세요. 이제 좀 있으면 차량 컨디션 관리에 대한 어떤 점수가 나올 텐데 자신의 차량 관리 점수, 평소 차량 관리 점수 몇 점 예상하세요? 100점! 200점! 200점! 그렇게 자신 있어요? 1000점 만점에. 아까 막 소리 많이 나고 그랬는데 10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100점 만점에 10점. 10점. 아, 저희가 100점이면 뭐 드리는 줄 아세요? 몰라요. 이거 신형으로 바꿔드려요. 아, 차를? 어, 오! 10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은 차를 바꿔드릴게요. 아, 아까 전에 길에서 본 차로? 어, 아까 오케이. 그거. 자, 그러면 사장님이 어떤 점수를 매기실지 기다려보겠습니다. Come on! 오! 따라와! 잡고 있고 싶어 스치는 바람에 우연히 닿은 이 머릿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물방울이 이게인데 이게 오일이 지금 류가 되고 있어요. 그거 줘야 돼. 왜? 급정만 그러네? 그거 소시만 이게 왜 이래? 떨어진 거 이거 안에 슬픽이 넣는 거지? 뭐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이따 열어봐야 되겠다. 내가 넣는 거 아니야? 오일 양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슬픽이가 넣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넣은 거 아닌데? 누가 넣은 거야? 아무튼 이 상태는 이게 내장 저건데 물 다 들어가지. 왜 얘만 뚫려 있지? 빠질 거지, 넌 빠킹이. 막아주세요. 테이프, 청테이프로라도. 차량 점수를 매겨보기 위해서 지금 김대리 대리님께서 차량 컨디션 전체를 좀 보셨어요. 보시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건 누유로 보이고요. 가장 네, 큰 누유가 문제. 제일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 냉각수가 약간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클램핑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조여보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클램핑 문제? 클램핑? 어디 네. 클램핑이요? 호스를 채울 때 아, 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조여는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몇 가지 볼트들이 풀려 있는 게 있어요. 아, 아까 보셨죠? 네. 그 부분은 전문점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본다고 보긴 했는데 저도 여기는 포르쉐 전문점이 아니라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볼트 잡아주신 거 진짜 큰 거 잡아주신 거예요. 좀 놀랐어요. 놀랐어. 나도 놀랐어. 그래서 이 차량 컨디션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0점 만점에 100점 정도는 아니고요. 65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65점. 65점? 네. 65점 완전히 네. 미양 양? 네, 양 정도 될 것 같네요. 괜찮은 양이면 네. 뭐 양. 외관 상태 같은 경우야 워낙에 도색도 잘 할 수 있고 금방 할 수 있고 뭐 랩핑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외관 관리 상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지만 하체나 엔진 문제만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저희 점수까지 알아봤으니까 예. 저희가 슬리피쉬한테 드릴 게 있어요. 어? 뭐요? 뭐? 자, PD님 어디 있어요? 갑자기 뭐, 돈? 현금? 후! 우리 협찬 좋아하는 연예인 1위! 슬리피쉬에게 와이파이? 블랙박스를 오! 선물로 드립니다. 아! 왜? 야! IoT 블랙박스. IoT. 후! 이게 누가 슬리피쉬 MR을 밤에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어. 그러면 지금 박스터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알람이 와요. 알람이 와요.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녹화도 되고. 미래 지향적이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기사님께서 포르쉐 박스터에 따라 주실 겁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고 저는 그냥
뭐야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먹는 듯.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슬비 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박스토랑 항상 즐거운 라이크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웨. 괜찮으세요? 호. 형들아.